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잠시 방송을 키고 12시에 자유로 휴게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3명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많으면 다 못 챙겨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얼굴 보고 부끄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커피를 먹고 담배를 피고 만나도록 할게요. 12시에 차를 자유로 휴게소 들어오면 한 오른쪽쯤에 될 거예요. 제가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 11일 오늘 자유로 휴게소에서 급봉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키고 시청자들 그냥 할 거 없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옆에 앞에 여기 할 거 없는 분들 다 모였습니다. 네. 네. 520D 편에 출연하신 네. 패기 넘치는 서명훈 님. 520D. 네. 그리고 아방스 타는 분당에서 온 29살 아방스 오늘입니다. 네, 29살 아방스. 그리고 이제 세팅어 2.0에 출연했던 서울대 2.0. 네, 서울대 24살. 그리고 무려 이제 친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친동생 몇 살이에요, 친동생? 올해 20살 됐어요. 올해 20살. 군대는? 가야죠. 현역이에요? 아, 이제 곧 가야죠. 네, 현역. 아, 역시 패기. 네. 그리고 또 네. 형. 형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 34시고요. 예. 마포에서 왔습니다. 마포에서 오신. 예. 감사합니다. 님 에보템? 예. 라네보 여러분, 10기 라네보 10기. 몇 년식이죠, 라네보? 08년식. 야, 한번 차 한번 이따 구경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바보들의 세차에 나왔던. 아, 예. 네, 오피시. 비 오는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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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골프 타는 38살 공동생입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직 40살까지 2년 남았군요. 네. 엊그제, 20대가 엊그제 같으시죠? 네. 어떻게 데저트 이글 방송 채널 어떻게 보시게 되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자동차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꾸 뜨죠, 이상한 놈이. 아니, 내가 보고. 자꾸 원래... 이상한 놈이 뜨죠. 리뷰도 좋아하고요. 저도 네. 이미 한번 또 이런 데는 아니고 모토그래프에 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한용희 형님이랑. 저도 그 모토그래프 강병희 선생님 나올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너도 좋아하니? 네? 너도 차 좋아하니? 뭐 형 세운에 형 차 뺏어 타야 되잖아 그럼. 그러죠. 보험 넣어달라고 뺏어 타. 어? 그리고 얼굴 안 나오게 얼굴. 오케이. 네. 모가지만 듀라한처럼. 네, 네.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방송에서 왔고요. 왜 얼굴을 못 가죠? 제가 전자발찌 있는지부터 일단 체크. 발찌 없고요. 네. 전과장가요? 아니요. 아니면 뭐 이제 방송 3사에 그 폭주 뛰다가 걸렸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좀 나오기가 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결혼하셨나요 혹시? 아직 안 했어요. 네. 보통 막 유부남들께서는 야 오늘 나오면 나는 원래 지금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아,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얼굴 공개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 갔는데? 님만 못 간 건데? 아, 그러면 뭐. 아, 예, 안녕하세요. 뻥인데.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 29살 김영민이라고. 29살 김영민. 네. 저 그 튜닝차 2억 처바른 아저씨 그분 이름이랑 똑같네요. 아, 그 조회수 50만 나온 영상. 얼떨결에 신명 공개. 예, 지역과 이제 차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스포티지 타고 있고요. 쌀. 네. 네. 시흥에 살고 있어요. 아, 시흥에서 오셨군요. 또 이제 안산, 시흥, 뭐 광명 이쪽에도 네. 차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어떻게 데저트 이글 채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냥 유튜브에서 자꾸 또 이상한 놈이 뜨니까 네. 보게 됐고요. 네. 차 관련으로 답변하고. 좀 저도 인터넷 방송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제 다 안 보고 이제 애기 키우느라 바쁘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쯤에 이제 LOL 막 많이 그런 애들이 많았고 지금 또 자동차로.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무려 커피를 쐈습니다. 네. 네. 혹시 뭐들 다들 예상을 하셨죠? 아, 이 새끼 그지구는 그지니까 커피 정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 진짜로 네. 흩어먹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라면 정도까지는 제가 이 정도 인원이면은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이제 손목질을 한번 해봤고요. 역시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 네, 여자가 없으니까 더 이제 또 뭐 케어할 것도 없고 괜찮네.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여자친구 있는 사람만 손들죠? 와, 너는 서울대니까 있어도 되고. 아, 예, 결혼했고. 네, 결혼한 건 여자친구 아니죠? 네. 아무튼,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심심하고 여자친구 없고 밤에 할 것 없는 분들 가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모를 할 겁니다. 오픈 톡방을 만들었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뽀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정모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에 모였는데 시청자분들 차 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건가요? 이거 방스 몇 년식? 이거 작년 8월. 작년 8월에 신차로. 예. 신차. 몇 개월인가요? 한 48개월. 아요 이거요? 아니, 네. 반 냈고. 네. 사실 아버지가 일시불 긁었고. 아, 예, 아버님한테 효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생의 2.0. 네. 브레이크에서 연기 난다고요? 네. 아까 났는데 또 안 나더라고요. 아, 안 나요? 네. 그냥 차 나가기만 하면 되죠, 뭐. 아, 우리 그리고 골프. 차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예. 골프 2.0 TDI이고요. 지금 제가 알룩으로 지금 완전 꾸미고 있어요. 알룩? 자, 차 뭐 튜닝 모드 있나요, 지금? 지금 고프, GTI 순정 소프링 돼 있고, 골프 R 순정 브레이크랑 18인치 휠, 그 다음에 예,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레이스치 얼마 전에 올렸다가 아침 올렸어요. 네. 몇 나오세요? 출력? 아니, 188마리라고 올라 나오는데 경고등 떠서 지금 제가 떼어놨습니다. 뭐 타시면서 특히 골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워낙 유명한 차니까. 연비죠. 연비. 네. 연비랑 실용성. 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샷이라 기본기가 네. 탄탄한 차. 네. 네. 아, 그 드림카는 뭔가요? 드림카는 지금 이제 현실적인 건 골프 R이요. 골알. 네. 뭐 혹시 벨로스터N 같은 거 나오면 관심 있으시지 않나요? 약간 좀 GTI보다는 살짝 위급이라고 현대가 그러던데. 그렇긴 한데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네. 개취가 아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평택에서 온 오피러스 친구 어디 있어요? 오피러스. 예, 오피러스. 21살 친구인데. 자, 이거 딱 포스가 또 아빠 차인데. 아빠 차인가요, 이거? 저기 저희 친할아버지의 차입니다. 아, 조부님께서 네. 물려주신 차. 이게 근데 명기예요, 이게 오피러스가. 이거 당대 그 신차로 나왔던 시점에서 이거 대단히 극찬을 받은 네, 그런 차인데. 아, 그럼 몇 년식인가 이거? 06년식. 06년식, 아 12년, 13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차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딱히 뭐 튜닝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100% 순정입니다. 100% 순정. 아. 키로수는 얼마? 한 40만.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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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38만 받았는데 네. 제가 2만 더 탔어요. 아, 야, 좋은 차예요 이거. 그러니까 조부님이 물려주신 역사가 있는 차니까 한번 계속 또 한번 최대한 오래 관리하면서 잘 타시고 사고 나서 개박살 나면은 안 되죠. 네. 예. 아, 오느라 고생했어요. 네. 또 뭐 있지? 이제 뚜껑 까고 난리 났네.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시체 있나요 여기 안에? 시체 해치식으로 열리는 아니 아까 이거 뭐냐 커넥터 뽑았는데 안 꼽아가지고 불 안 들어와요. 벌써 이제 사자마자 네, 아... 사업소 가야겠네. 죽창을 들고 사업소를 가면 됩니다. 네. 뭔가 문제되는 걸 다 교체하면 됩니다. 본인 또 여기에 또 그리고 이제 서명훈님의 520D 차주 어딨죠? 차주 이거 타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몇 킬로 떴나요 지금? 지금 5,600? 5,600. 네. 뭐 딱히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나요? 워낙 좋은 차라. 문제점은 없고 저는 원래 세단을 좋아해서. 와이프가 또 쿠페를 하나 산다는데 그때 결정했나요? 벤츠로? 한참 간보고 있는 거지. 아, 뭔가 잘못됐어요. 원래 남자가 이제 쿠페 타고 이런 거 이제 와이프한테 짬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는데 저 세단 좋아해서. 세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또 좀 차들이 또 이제 많이 와갔는데 저쪽은 오늘 우리 쪽 분들은 아니고 아 저기도 또 한 그룹 있고. 네. 수동 경사로 밀림. 많이 이건 흔한 수동 스티커인데. 아 이게 아직 운전이 불안전해서. 아니 이 스티커를 여기다 이렇게 막아요 그냥 존나 크게 수동. 아 그. 밀린다 막 이런 거. 옮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시켜가지고. 똑같네 근데 색깔이.
아방스가 파란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 그 강슬기 군도 겨자색 사라고 제가 네. 1300번을 설득했는데 1400 다 거부했어요. 겨자 시그니처 컬러 원래 그 고무다라색이랑 이거 고무다라색 겨자색 이색 색세 가지. 아, 네. 파란색이 좀 많네요. 네. 예. 네. 빨갱이 한 명에다가 네. 어, 그리고 라네보 어디 있지? 라네보? 라네보 저 왼쪽에 RPF 원 그렇게 있어요. 라네보 형. 야. 오늘의 자, 형님,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란스 에볼루션 미쯔비시. 네. 와. 10기고요. 네. 북미 버전이고 08년식입니다. 네. 어떻게 입양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처음에? 올해 작년 9월에 중고로 한 3년 동안 알아보다가 네. 수동이 올라와서.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그 전에는 그냥 포터 탔어요. 세계 최고의 미드십 후륜 트럭. 네. 떴어요. 네. 아, 하시다가 이거. 야. 지금 뭐 보니까 튜닝 핸들도 돼 있고.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기어봉도 이제 거의 이제 아시아 사이즈네 이거. 이제 흑인 사이즈는 아니고 아시아 사이즈. 네. 야. 라플 봐줘야지 또 이게. 라네보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번호판 플레이트를 이쪽에다가 많이 박으시죠. 족간지 납니다. 네. 이런 차들이 똥침 놓으면 존나 무서워요. 밤에 개똥침 놓으면은 라이트 끄고 이제 막 번호판도 안 보이는 막 10똥침 놓으면은 개 무서운데. 야. 멋집니다. 멋져. 네. 타시면서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트러블은 네 전혀 없어요. 예. 사고서 뭐 정비 한번 전체적으로 싹 봤기 때문에 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가져올 때 얼마 정도 사오셨나요? 이거 뭐 2천만 원대예요. 네. 네. 가격이 뭐 수수한 차보다 저렴하죠. 네. 아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했다. 러스터 동호회 출발. 네.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저희 모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3월에 전국 정모를 할 건데 그때는 또 낮에 합법적인 곳에서 양지에서 오늘도 합법적인 모임이고 그냥 차 세워놓고서 그냥 이제 목질하면서 이제 떠드는 네 그런 것이었고요. 아,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